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수급에 대해서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처음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아래로 출렁였을 그렇죠. 때, 그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표현할 만큼 개인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수 때 코스피 200이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부분을 저희는 포인트 두고 따라가야 할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뭐 저도 동학개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지식수를 올리는데 일조를 좀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뭐 엑시트 그러니까 결국 이익을 챙기고 나오신 분들도 주위에 보면 심심치 않게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소비를 일으켜서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주가가 또 덩달아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죠.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뭔가를 좀 사야 되고 그리고 뭐 나만 벌면 집에서 혼나죠. 아내를 위해서 냉장고도 좀 바꿔줘야 되고 세탁기도 좀 바꿔줘야 되고 이제 이런 소비가 이제 이게 결국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셔서 이제 그거를 뭐 재화로 바꾸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정 부분 보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에서 대규모로 이제 매수했었던 1위, 주체 1위가 네이버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이버가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전반적인 차트 흐름들을 보면 카카오가 고점을 42만 원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다가 지금 30만 원 중반대까지 대략 한 10% 정도 밀려 있었고 요 좀 32만 원대까지 가서 손절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 손실을 좀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연 여전히 동학개미 운동들은 카카오를 못 사신 분들은 카카오를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반면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주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하고 카카오 차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내용을 지우고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카카오라는 키움증권의 툴바를 지우고 카카오 차트만 놓고 보고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보면 어떤 차트를 사야 될까요? 살아있는 걸 사야죠. 그렇죠. 그렇게 사야 되는데 달리는 말을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게 삼성전자이니 이렇고 카카오이니 이렇고라는 것들 떠나서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40만 원 갖다 밀렸으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베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카카오의 개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차별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결코 물론 답은 모르죠.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바도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나오는 이제 언론 기사들도 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개미들은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관련주를 팔고 네. 그리고 이제 외인들은 이제 콘택트 관련주들을 사고 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기 그 상황이 확 바뀌게 된 뭐 그런 저기 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외인들이 들어온 이후부터 뭐 여러분들 잘 여기서 충분히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환율 효과겠죠. 일단 첫 번째는 환율 효과인데 이게 단순하게 환율 효과만 보여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흥국 대비해서 원화 강세가 좀 크죠 폭이 물론 모든 신흥국들이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원화 강세 폭이 크다라는 것은 IMF가 예상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한다라는 점 네. 이렇게 결국 긍정적으로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조금 위에 있다라는 점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죠. 삼성전자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만의 본질적인 가치 물론 4분기 감익이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감익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내년도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코리아물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개별 종목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미국 지수 관련 지수 ETF라든지 인덱스를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코리아물을 사게 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내주고 여기에 과연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도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분명히 바뀐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 힘을 갖고 있는 주체가 선택한 종목들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분명히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포지션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점이죠. 개인 투자들이 그러면 지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과연 우리가 이제 250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2700선 3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보신다라면 삼성전자에 배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7만 전자니 8만 전자니 가져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죠. 하지만 내가 지수는 지금 여기서 크게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수가 2400에서 2500 왔을 때 종목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카카오는 조정을 받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올랐고요. 해운주, 조선주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올랐죠. 이런 것들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다시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제 와서 따라가기엔 좀 뒤늦는 감이 있다. 한 1, 20%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에 배팅하신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중우장대 쪽에 배팅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올해 저는 올해 뭐 연말까지 정도 봤을 때 대략 한 2500선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낫지 올라가는 걸 따라 산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까지 2500 정도면은 뭐 지금 수준이 어제 종가가 이제 2539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그냥 횡보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출렁거리다가 끝나는 것은 이제 종목 수준 그러니까 좀 진폭 작은 진폭에서 저는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행보하는 뭐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진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요. 진폭이 이때 결국 이 진폭이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 이 진폭이라는 것은 결국 업종별 순환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장기 휴장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되게 옆으로 가는 건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예. 변동성이 생기는데 그 변동성의 크기가 작고 네.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밀리는 것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올라가면 기분도 좋고 교체 매매도 하고 이게 이제 4월서부터 6, 7월까지 왔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제가 이 방송 출연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식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다 주식 얘기 나 뭐 샀다 팔았다 뭐 샀다 팔았다 밥값 내가 낸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들렸던 식당에서 지금 저도 여전히 혼밥을 먹습니다만 주식 얘기가 쏙 빠졌어요. 그 얘기인 즉슨 가슴앓이 하는 주식들이 한두 개씩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가슴앓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안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하루하루 보면 0.5% 오르고 0.5% 빠지고 그러면 정말 좀 고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거의 탈진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예, 기다리게 되면 못해가지고. 네. 예. 사실은 길게 보면 내년에도 시장은 열리고 후년에도 시장은 열리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지수 전망을 하면서 네. 3000포인트 이야기하는 게 제가 좀 저어되는 게 네. 지금까지 3000포인트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상급식 받으러 가셨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코리아 펀드를 이끌었던 이익 회장이 무상급식으로 받으러 가셨어요. 그분이 3000포인트 말씀하셨었나요? 그렇죠. 당시에 제가 IMF 이후에 3000포인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3000포인트 이야기하셨던 또 어느 대통령도 네. 무상급식으로 받으러 가셨고 그래서 나 그냥 3100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3000은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는 게 3000을 입에 올리는 게 2900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적당히... 2980이라든지 예, 예. 예. 저도 지금 늙음하게 저기 그 무상급식 받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예. 과연 이제 30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올라간다면 누가 끌고 갈 것인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이제 3000포인트 지금 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이제 띄워놨는데 우리가 이제 2018년에 2600포인트를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2607 정말 역사적인 장중고점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부분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뚫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3000포인트에 대한 희망,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익치 회장님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완전 주니어 시절이니까 본부장님들 오시면 야 주식 사 3000포인트 간다 아마 그런 얘기들 막 들으면 속으로 웃었죠. 그때 당시에 2000포인트도 가지 않았었던 지수인데 어떻게 3000포인트를 가느냐 말은 못하고 이제 그런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좀 감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그만큼 체력이 커졌다라는 거. 지금 PBR 1배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PBR 1배가 2500이라면 앞으로 성장성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찌 됐던 뭐 그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됐던 많은 젊은 층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언제냐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올 가능성은 좀 적다. 그게 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았던 수급 주체가 달라붙을 때 네. 사실 시장의 고점과 바닥은 기관 투자가들이 만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또 그럴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주체들이 이제 개인들이 나서기 시작했던 게 나름대로 미국도 그렇고 새로운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